풀어주는 감자공주 써니 이모예요. 감자공주의 동화나라 공주님, 왕자님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짜잔! 이게 뭐지요? 오? 주먹밥이에요. 맞아요. 여러 가지 재료를 밥 안에 놓고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 주먹밥인데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번 시간에 이모와 함께 읽어볼 동화책에는 바로 이 주먹밥이 나오는데요. 일본의 옛날 어떤 할아버지가 이 주먹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주먹밥이 빼고르르르르르 굴러서 어디론가 사라졌대요. 이런 재미난 이야기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볼 동화책은 짜잔! 여원 미디어에서 나온 주먹밥이 대고르르라는 동화책이에요. 일본의 옛날 이야기인데요. 정소윤 글, 조예정 그림, 일본 설화를 원작으로 만든 주먹밥이 대구루루라는 동화책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본어로는 오무스비 거러링이라는 제목이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재미난 일본의 옛날 이야기 주먹밥이 대구루루 들으러 함께 떠나볼까요? 시작합니다. 출발! 주먹밥이 대구루루.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고운 나무꾼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날마다 해도 뜨기 전에 나무를 하러 집을 나섰지요. 영감, 점심 여기 있어요. 잘 다녀오세요. 할머니는 정성껏 똘똘 뭉친 주먹밥 한 덩이를 보자기에 고이고이 싸서 할아버지에게 건넸어요. 고맙네. 할멈, 해지기 전에 돌아오리다. 쿵, 쿵, 쿵. 나무 찍는 소리가 온 산에 울려 퍼졌어요. 어느새 점심때가 되었지요. 할아버지는 나무 밑동에 걸터 앉아 주먹밥을 꺼냈어요. 뱃속에서 꼬르륵 꾸르륵 전등 소리가 나네. 어디 좀 먹어볼까? 아, 주먹밥이 그만 땅에 툭 떨어져 산비탈을 따라 대구르르르르르. 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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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아, 거기서. 할아버지가 정신없이 뒤쫓아 가보았지만 주먹밥은 점점 더 빨리 대구르르, 대구르르 굴러서 구멍 속으로 쏙! 할아버지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았지요. 그 순간 구멍 속에서 작고 귀여운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찍찍, 맛있는 주먹밥 고맙습니다. 찍찍찍찍찍.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구멍에 귀를 대보았어요. 분명 여기서 난 소리인데. 할아버지는 구멍 속으로 얼굴을 쑥 들이밀어 보았지요. 에이, 깜깜해서 하나도 안 보여. 할아버지는 몸을 더 쑥, 좀 더 쑥 들이밀다가 미끄덩! 구멍 속으로 들어간 할아버지는 아래로 한참이나 떨어지다가 폭신한 흙바닥에 쿵!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찍찍찍찍, 안녕하세요. 찍찍찍,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떨어진 곳은 바로 쥐의 나라였어요. 쥐들은 오랜만에 손님이 반가워서
동그란 눈을 반짝이며 기뻐했어요. 할아버지, 저희를 따라오세요. 찌찌. 쥐들은 할아버지에게 땅속 세상을 구경시켜 주었지요. 귀여운 아기 쥐들이 노는 굴이며 맛있는 먹거리가 가득한 굴. 반짝반짝, 번쩍번쩍, 금과 보석이 박혀있는 굴까지 크고 작은 굴들이 얼기설기 얽힌 땅속 세상은 정말 신기했어요. 할아버지는 쥐들이 차려준 음식을 먹고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겁게 놀았어요. 또 쥐들에게 재미난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었지요. 쥐들은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정말 좋았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저희와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찍찍찍찍찍찍. 고맙지만 나는 이제 할멈이 기다리는 집으로 가야 한단다. 날이 저물기 전에 돌아가마 약속했거든. 쥐들은 몹시도 아쉬워하며 할아버지에게 금이며 보석을 한아름 챙겨주었답니다. 할머니는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를 보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아니, 영감, 그게 다 어디서 난 거예요? 할멈, 내 이야기 좀 들어보구려. 할아버지는 신이 나서 주먹밥이 구멍 속으로 굴러 들어가 쥐의 나라에 가게 된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지요. 문 밖에서 누군가 몰래 엿듣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요. 다음 날 아침, 이웃집 욕심쟁이 할머니가 욕심쟁이 할아버지를 헐레벌떡 깨웠어요. 아, 영감, 영감! 어서 일어나 나무하러 가지 않고 뭐해요? 내가 어젯밤에 일러준 거 다 기억하지요? 그럼, 다 기억하다마다. 내가 땅속 보물을 몽땅 다 가져오리다. 욕심쟁이 할머니는 대충대충 뭉친 주먹밥 한 덩이를 보자기에 둘둘 싸서 할아버지에게 건넸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한껏 들떠서 집을 나섰지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주먹밥을 꺼냈다는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일부러 주먹밥을 땅에 툭! 그런데 주먹밥이 굴러가지를 않지 뭐예요? 굴러! 에이, 어서 구르라고! 하는 수 없이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주먹밥을 막대기로 대구르르 굴려서 구멍 속으로 쏙 넣었어요. 맛있는 주먹밥 고맙습니다. 찍찍찍찍찍. 옳거니, 그 쥐구멍이 맞구나.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구멍 속으로 머리를 쑥 넣더니 배와 엉덩이를 꾸역꾸역 쑥쑥 있는 대로 밀어 넣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쥐들이 또 동그란 눈을 반짝이며 손님을 반겼지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희를 따라오세요. 찌찌찌찌찌.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두루두루 땅속 구경을 했어요. 마침내 금과 보석이 가득한 굴에 들어선 순간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어요. 여기 있는 쥐들을 몽땅 쫓아버리면 이 모든 게 다 내 차지야. 어디 보자. 뭐 좋은 수가 없나? 그때 욕심쟁이 할아버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는 갑자기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지요. 냐옹! 냐옹! 그러자 쥐들이 깜짝 놀라 외쳤어요. 고양이가 나타났다! 어서 도망쳐! 쥐들은 눈 깜짝할 새 뿔뿔이 흩어져 허둥지둥 달아났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쥐들이 사라지자 쥐의 나라는 빛 한 줌 없이 온통 깜깜해졌어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손을 뻗어 더듬거려 보았지만 어디가 나가는 길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요. 아이고, 이제 집에 어찌 돌아갈꼬. 아이고, 제발 누가 나 좀 꺼내줘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땅속에서 울며 헤매는 동안 욕심쟁이 할머니는 땅 위에서 할아버지를 찾아다녔답니다. 이 유흥감이 보물을 가지고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어디 잡히기만 해봐라, 유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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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나요? 이모와 함께 이번 시간에 읽었던 책은 여원 미디어에서 나온 주먹밥이 대구루루라는 재미난 일본의 옛날 이야기였어요. 이 동화도 우리 친구들이 오디오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팟빵 앱을 다운받거나 아니면 팟캐스트에서 감자공주의 동화 나라 검색해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미난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고요. 제가 재능기부로 친구들에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는 센스도 기대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도 이모는 재미있는 동화책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때까지 안녕. 친구들 오늘도 재밌었나요? 행복하고 즐거운 이야기 시간.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 감자공주의 동화나라.